엄마랑 같이 고향 가서 살고 싶으세요? 그래. 그래도 거기서 살 때가 내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좋으세요? 엄마가 그렇게 구박하는데 전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 방금 한 말 잊어버려. 상값 받아오란 소린 말이다. 그냥 취해서 해본 소리다. 그만 간자. 제가 받아올게요. 삼값 제가 받아올게요. 제가 꼭 받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운 내세요, 아버지. 왜요? 대도 미쳤나보다. 취해서 안 소리니까 신경 끄거라. 상값 안 받아도 된다. 아니, 받지 마라. 와, 더 묵지 않고. 많이 먹었어요. 이게 많이 묵은 기라고? 맛이 없나? 아니에요. 맛있어요. 잊으려고 하총을 만든 긴데. 고맙습니다. 절 위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별소리를 다 한다. 당연한 거 가지고. 아저씨는 집에 안 계시나 봐요. 응? 그러게. 어디 갔는지 하루 종일 안 비네. 아저씨 눈치 안 채게 조심하세요. 걱정 마라. 내가 뭐 바본질 하나. 그래도요. 이렇게 자꾸 만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할 게 뭐 있노. 우리 셋만이 딱 닦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금옥이랑 삼생이 엄마랑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참 별일이네요. 아휴, 하여간에 수수께끼라니까. 아, 나 이제 그만 가볼게요. 아이고, 왜요? 밥 먹고 천천히 놀다가요. 아휴, 금옥이 얼굴 보기 미안해서 그래요. 금옥이 나오기 전에 그냥 갈래요. 미안하면 지성이가 미안하지. 언니가 왜요? 어쨌든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기, 그건 그렇고 그 밤에 뭐 잠 안 오고 또 우울하다는 거, 그건 좀 어때요? 아유,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그냥 점점 더 심해지네요. 얼굴도 화끈거리고 관절도 아프고. 저기, 게다가 뭐요? 아니에요. 저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럼 황 선생한테를 한번 물어봐요. 왜 그런지. 미쳤어요? 황 선생님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요. 나 갈 테니까 나오지 말아요. 알았어요. 조심히 가요. 어? 네. 아이고. 아, 오셨어요? 그래. 아유,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덕분에 안녕합니다. 바깥 오는데 잘 계시지? 네. 그러네도 애들 문제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세요. 그럼 언제 나를 잡아서 한번 뵙죠. 예. 그리고 저 고맙습니다. 제 여식을 받아주셔서. 네. 제발이지 그런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래. 아버지 잠시만요. 어쨌든
조심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아셨죠? 걱정 말라니까. 내도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사는 사람이다. 뭐 하세요?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내가 오락했다. 엄마가? 그래. 금옥이가 사사장한테 사과도 받아주고 이리저리 내한테 신경을 많이 써줘서 하도 고마워서 밥 한 끼 해줬다. 와, 뭐 잘못됐나? 아니야, 잘했어. 2년보다 금옥이가 100배, 1000배 낫다, 아이가. 어서 고맙다고나 해라. 뭐하노? 고마워. 엄마한테 신경 써줘서. 뭘? 됐어. 아니야, 내가 할 일인데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 내 좀 보자. 뭔데? 글쎄, 나와봐라. 그래, 뭐 천천히 놀다가 그래, 응? 엄마가 너 무지 마음에 드셨나 봐. 엄마 저러는 모습 처음 봐. 너한테 엄만 어떤 사람이야? 그건 왜? 그냥 너도 알다시피 난 엄마가 없잖아. 그래서 가끔씩 궁금해. 딸한테 엄만 어떤 존재일까? 너한테 엄만 어떤 사람이야? 잘 모르겠어. 왜 몰라? 그러게, 이상하게 엄마에 대해서 모르겠단 말이야. 우리 엄만 나 안 좋아해. 어째서? 그러게, 그걸 잘 모르겠단 말이야. 네가 한번 물어봐줘. 날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정말 신경 많이 썼네. 우리 아버지 생신 때도 이렇게까진 안 하시는데. 부럽다. 동우는 잘 있지? 그러겠지. 서로 바빠서 잘 몰라. 당연히 몰라야지. 안 불편해? 둘이 한 집에서 사는 거? 난 괜찮아. 동우가 안 괜찮지. 노파심에 사는 얘긴데 동우한테 괜한 호의 보이지 마. 간신히 마음 잡은 사람 흔들지 말라고. 나도 그건 원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별일이래. 금옥이한테 밥상까지 차려주고. 말 안 했나? 고마워서 그런다고. 금옥이랑 뭔 일 했나? 뭔 일은 또 무슨? 이제는 또 금옥이가? 당신은 어째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적적 의심을 하나? 이래서 내가 당신이랑 살고 싶지가 않은 기다. 이라니까. 아휴. 말하면가 와자는 왜 못 살게 우는지 모르겠네. 네. 와, 더 놀다 가지 않고. 저도 이만 가봐야죠.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놀러 온나? 네. 오늘 식사 고마웠습니다. 뭐야? 뭐하노? 네 들어가서 금옥이 먹다 놓은 밥상이나 치워라. 알았어. 못 보고 가나 했는데
네가 여긴 어쩐 일이고? 삼생이 어머니께서 식사 초대를 하셔서. 그래. 너 뭐하나? 들어가서 밥 삼치라니까. 알았어. 그럼 뭐 다음에 또 놀러 온나? 어? 네. 나 좀 배웅해줘. 알았다. 안녕히 계세요. 어야. 에이, 가자. 아줌마가 걱정 많이 하셔. 특히 식사하실 때마다 동은 네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 걱정 마시라고 해라. 주인 아주머니께서 밥 잘해주신다고.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건 어때? 삼생이 때문에 이사 간 거잖아. 삼생이랑 정리됐으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안 된다. 왜? 내가 다시 들어가면 모양새가 좀 그렇다. 모양새가 어때서? 니도 내도 나이가 있는데 예전처럼 사는 건 안 된다. 여기서 좀 더 살다 형편되면 나중에 다른 데로 이사할 기다. 나중에 언제?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마음에 안 드나? 어. 네가 여기 사는 거 나 싫어. 어째서? 삼생이랑 있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왜? 금옥이 오는 거 부담스럽나?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래. 회사 일은 잘 돼가? 그래. 참, 관리 약사가 일을 잘하더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디. 약학이 본초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약사들도 웬만한 한방약은 잘 알고 있더라. 그렇구나. 잘 됐네. 그럼 들어간다. 금옥이 결혼을요? 그래. 금옥이가 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네. 그야 그렇지만 금옥이가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자네가 금옥이를 잘 설득해봐. 제가요? 그럼 자네가 해야지, 누구 하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세요? 왔니? 그래. 거 좀 앉아봐라. 지금 네 결혼 얘기를 하고 있었다. 또 그 얘기세요? 그래. 때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잖니. 알다시피 손이 귀한 집안이다. 그래서 서두르는 거야. 원장님. 아버지 말씀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그럼 네 짝이 될 만한 사람을 이제부터 알아보마. 제가 정할게요. 네가? 그럼 혹시 아직도... 아니에요. 지성 오빤 정리했어요. 그럼 누구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니? 네. 누구?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이제부터 사귀어보려고요. 난 또 괜한 걱정을 했구나. 어쨌든 정말 다행이다. 뭐 하는 사람인데? 조만간 인사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가 내 남자를 뺐었지? 나도 네 남자를 뺐을 거야. 거기 음식 맛있었죠? 그냥 뭐 그랬어. 그냥 그렇기는요. 맛있기만 하더만. 이 사람은 참. 지성이냐? 아유, 나예요. 아니, 필수 내에서 저녁 먹고 늦게 온다며. 그럴래다가 금옥이가 와 있어서 그냥 빨리 왔어요. 아이고, 식사 잘 하셨어요? 밖에서 먹는 밥이 다 그렇지 뭐. 안에서 먹는 밥은 뭐가 틀려요? 근데 그 금옥이는 거기 왜 왔는데? 아니, 여기 삼생이 엄마가 불렀대요. 게다가 세상에 금옥이한테 밥까지 해줬다지 뭐예요? 삼생이 엄마가? 왜? 글쎄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이상하네. 어디 그뿐인지 알아요? 그럼 또 뭐가 또 있어? 저기 고모가 그러는데요. 그 삼생이 엄마랑 사사장이랑 왠지 홀레 만나는 것 같아요. 뭐야? 아, 그게 사실이면 삼생이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아니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아유, 며칠 전에 내 사사장 만났어. 안 그래도 삼생이 아버지가 그 의처증이 심해져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의심한다고 괴로워하더라고. 그래요? 하지만 삼생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죠. 아이고, 당신님은 안 그래요? 하긴, 그 말도 맞네. 상값 제가 받아올게요. 제가 꼭 받아드릴게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아버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고. 등교 열심히도. 뭐 그렇게 보십니까? 장식아. 와예. 너는 내처럼 살지 말거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처럼 한심한 인생이 되지 말란 말이다. 아, 아버지도 참. 아버지 인생이 뭐가 어때서 예? 내 말 명심하거라. 알았지? 염치 없는 부탁인 줄 내 아는데 내 친아버지한테 가서 상값 좀 받아다 주면 안 되겠나? 내도 안다. 네한테는 해서는 안 될 부탁이라는 걸.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셨어요? 아무래도 네 어머니가 이상하다. 엄마가 왜요? 왠지 내를 떠날 것만 같아. 삼값만 받으면 내랑 같이 고향 가서 살기로 했는데 삼값이 날아가니까 왠지 딴 궁리를 하는 것만 같아서. 그래서 삼값 받아서 고향 갈라 그런다. 내는 더 이상 그 인간하고는 못 삽니다. 뭐? 그러니 내를 책임지소. 그러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뭐든 할 테니까. 뭐야? 안 그러모 미안하지만 내도 당신을 도울 수 없을 것 같네. 내가 와 당신 나면 좋은 일을 합니까?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나한테 할 말이 뭐야? 절 자식으로 인정하신다고 하셨죠? 그래. 그럼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나한테 부탁을? 네. 무슨 부탁인데? 저한테 삼값을 주세요. 삼값을 달라고? 네. 아, 언젠 안 받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부모님께서 고향에 가 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합니다. 제 아버지가 캐오신 500년 된 삼값을 사장님께서 변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그 삼을 제가 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먹은 삼값을 나한테 청구하러 왔다 이 말이냐? 네. 언제고 그 돈은 제가 벌어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누가 그런 말을 하디? 아버지께서요. 네 엄마도 네 아버지랑 같은 생각이시냐?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네 엄마가 싫다면 그땐 어쩔 거야? 엄마를 설득해야죠. 그럴 수 있겠어? 그럴 수 있게 할 겁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 너한테 삼값을 주지. 정말이세요? 그래. 그러니까 넌 네 엄마나 잘 설득해봐. 두 분이 고향 가서 사시겠다는데 내 언제든 삼값을 주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버지! 네, 만나. 엄마는요? 점심 먹고 나가서 하몽차 사다. 아버지,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 놀라지 마세요. 사장님께서 삼값 주시겠대요. 아버지 소원대로 이제 엄마랑 고향 가서 사실 수 있게 됐어요. 참말이가? 네. 안 기쁘세요? 내 때문에 네가 미안해. 전 괜찮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받아내는 건데.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제가 나쁜 년이에요. 엄마도 좋아하시겠죠? 삼생아, 전화 받아. 누군데? 받아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럼 전화 받고 올게요. 여보세요? 어, 나야. 어쩐 일이야? 오늘 우리 집에 좀 와야겠다. 왜? 글쎄, 일단 와봐. 알았어. 응. 뭐래? 집에 오라고. 좋겠다, 니들은.
아버지! 방에 술상 차려놨으니까 이따 엄마 오시면 같이 한잔하세요. 술상을? 네. 뭐하러 술상까지? 드디어 상값을 받게 됐는데 이런 날 축하주가 없으면 되나요? 엄마랑 화해도 하시고요. 화해네, 미씨. 그럼 전 오 사장님 댁에 잠깐 다녀올 테니까 두 분이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다녀올게요, 아버지. 가시네. 갱년기 장애예요. 갱년기 장애? 예. 갱년기와 폐경은 자연현상이라 시일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아주머니처럼 심하신 경우엔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럼 큰 병은 아니다 이거지? 예. 제가 자주 와서 치료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난 또 아주 그냥 큰 병이라도 낫는 줄 알고 걱정했잖니. 거봐요. 삼생이한테 보여주니까 금방 해결되잖아요. 삼생이 때문에 엄마 병 고쳐서 좋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디 아프시면 삼생이한테 말하세요. 삼생이가 다 고쳐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창피하게 왜 그래? 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리고 어머니는 너에 대한 소중함을 얼른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황 선생님 계신데 날 부른 거야? 그건 아니고 어머니가 황 선생님한테 진료받고 싶지 않으시대. 왜? 두 분이 좀 그러셔. 아무래도 불편하신가 봐. 그래? 그 사이 뭐 별일 없었지? 실은 별일 있어. 뭔데? 우리 엄마랑 아버지 고향 가서 사시게 될 것 같아. 고향에? 어. 그럼 넌? 물론 여기 있어야지. 학교도 다녀야 하는데. 왔나? 왔다. 그럼 번뜩 들어라. 들어가면 내일 또 달달 벗글라꺼. 아니다. 니한테 할 얘기 있으니 번뜩 들어오기나 해라. 갑자기 술상 와. 뭔 일 있나? 그래. 뭔 일 있다? 우리 이제 고향 가서 살 수 있다. 뭔 소리고? 삼생이가 상값 받아준단다. 뭐라고? 너도 기쁘지? 안 기쁘나? 그게 잔말이가? 그래, 벌써 사사장 만나서 해결 받단다. 돈 준다 카더라. 사사장이 우리한테 돈을 준다고? 그래, 니랑 내랑 고향 가서 살라고 돈을 주겠단다. 뭐? 우리 둘이 고향 가서 살라고 사사장 그 인간이 돈을 줘? 그래. 아들아, 공부도 하고 직장도 댕겨야 하니까 서울에 조그만 집 하나 얻어주고 남은 돈으로 우리 고향 가서 편하게 살자. 좋지? 그래 너 무슨 일 있나? 안 믿기지? 내도 안 믿긴다. 자, 오늘 어쨌든 좋은 날이니까. 자, 술 한잔 하자. 자, 받아라. 뭐?
만 원 받으랄까? 그 마음대로 고향을 가노. 이놈인걸 내를 설마 원신짝처럼 버리겠다 이기가? 기어이 내를 버리겠다? 어디 네 맘대로 되는지 두고 보자. 무슨 일이야? 몰라서 무심일까? 미쳤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삼생이한테 삼값을 준다고 했다지 얘. 따라와. 먼저 퇴근하세요. 삼생이가 와서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딴 맘이 있는 건 아니고 얘. 딴 맘이라니? 내를 당신들 분유 앞에서 치울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달려온 건가? 맞습니다. 도대체 와아한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한 겁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삼생이가 그러겠다고 나서는데 그럼 안 된다 그래? 또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해봐. 당신 남편 또 우리 사이를 의심하게 될 게 뻔하잖아. 어쨌든 난 돈만 줄 테니 가고 안 가고는 당신이 결정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를 책임질 겁니까? 내를 책임질 거냐고 얘. 그래.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얘. 대답하소. 내를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얘. 그건 이제부터 생각해 볼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어서 돌아가. 한마디만 더 하고 얘. 그 약속 반드시 지키소. 안 그럼 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가만 있지 않으면 당신이랑 금옥이 둘이 어떤 사이인지 맞잖아요. 밝힐 겁니다. 아! 왓 때립니까? 뭘 밝혀? 당신이랑 금옥이 둘 사이를 밝힐 거라고 얘. 제정신이야? 금옥이 당신 딸이야. 그런데 애미가 돼가지고 뭘 밝혀? 그러니까 내를 책임지라 이 말 아닙니까? 그나마 죽을 때까지 그 비밀을 지킬 테니 당신이 내 딸 금옥이랑 보건자 때 삼생이를 뒤바꾼 사실을 영원히 무덤까지 갖고 가겠다고 해. 그러니까 내를 책임지란 말입니다. 뭐한 말 못합니까? 내 빼고 부녀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십니까? 제발 진정 좀 해. 그러니까 약조하라고 얘. 내사 무슨 일 있어도 남편이랑 헤어질 테니 내를 책임지란 말입니다.